그 닭은 그렇게 해집어. 제일도 오늘 드린 거고. 아유, 하얀거 이쁘다. 저녁은 치킨인가? 이걸 보고 치킨 먹을 생각을 하냐? 진짜 이걸 깨어난 지 지금 한 달만 키우면 잡아먹는다고? 오, 삼비탕에 닭은 태가 나잖아. 그렇게 요 키울만 하다고. 뭐 한 달만 참아? 한 달만 참아? 왜 이렇게 열심히 먹어? 뭐 막 저녁에 파채 지렁이라도 나오면 좋고. 이게 막 한다게 뒤에는 그 쇼파라도 막 하면서 그 먹을거리 막 거기다가 보관해 놓잖아. 이 닭은 이렇게 해집어. 매급 해집어. 그냥 뭐 해집는 성질이야. 중닭이 날리네. 중닭이 괴롭히네 지금. 봐봐 흰놈이. 어이구 막 물어 뜯어버려. 된다니까. 막 저 빈처리 같은 건 조사보지. 나 꼼짝도 못하네. 저 두 놈밖에 못 올라가나 보다. 넘버 원 투만. 아니 지금 꼬맹이들은 못 날아가지 아직은. 아니 언제 날라. 벌써? 아니 여기까지 못 날라. 그러면 좀 덮어줘야지. 너 이리 와 이 새끼. 응. 그것들이 요것들을 조수구만. 요것들이 처음에 저것들한테 맞았어. 응. 그렇지. 갑자기 날짜 틀리면 따로 따로 해야 돼. 어딨어? 저 3마리 저쪽에. 저거 뒤에. 아니 요거 망. 요것들이 또 망 뒤에. 요것들이 가만 안 놔둬. 한 날에 넣어야 된다. 한 날에. 한 날에 넣지. 아, 네가 여기 있어. 응. 그래야지 활발하게. 물도 갖다 주고. 유튜브 보고 있는데. 아이고 세상에 부지런데. 나는 요 아파트인 줄 알았네. 이 집이 꼭 아파트처럼 보여서 사진은. 아 여기요? 우리 딸이 우리 방보다 넘네. 그니까 눈물 유유 하면서 집 왔어. 와 엄청 잘 먹네. 이렇게 활발한 애들이었어. 아까 먹어서 됐겠죠. 아까는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그냥 요것들을 막 미쳐버려. 아 집에서 있으면 아유 시끄러워서 다 먹었잖아. 아이고 하얀 거 좀 후석집인 것 같구나. 저 어떻게든 애들 괴롭히려고 갔는데 지가 갇혔어. 응. 나올 건데? 이제 공격당하지 이제. 어 뒤로 나온 뒤로. 오메. 갇혔어. 못 나오고. 오메. 갇혔어. 야, 뭘. 응. 오메 저 바라지 않아요? 뭘 먹으러 간 거야? 집에서 먹던 방식이라. 아 집에서 이렇게 익어서. 네. 이렇게 활발할 것을 세상에 쭈그리고 숨어 있느라고. 근데 원래 계속 먹어? 아니 먹었으니까. 얘들은 클라고. 이제 저거 먹고 모래도 먹어. 그리고 모래 그 소화시키나? 똥집 속에 그거 그 노란 거 그게 우리 소화제로 쓰거든. 여기 모래를 섞어서 같이 섞어서 소화를 시켜. 닭은. 순놈 하나에 암놈이 10마리 정도는 있어야 돼요. 요 큰 것도 안 그러면 암컷들 부대껴서 못 살아. 저렇게 1대1로 놔두면 부대껴서 암탉은 부대껴. 응. 아니 알 갈라면 유정남 먹으려면 순놈이 있어야지. 요 망을 쳐줘야 할 수 있어. 그래 아무데나 그러다니. 적응하지 않을까? 아니 원래 그 뭐야 막대기 같은 거 그런 거에 있잖아요. 오메 똥 쌌다. 어디다 썼어요? 저 나무에다. 이게 지금 첫날인데 조금씩. 이제 저게 신난 어제 밑에 긁어내야 돼. 각동. 그래서 그 탑밥. 저 기차 소리에 놀래갖고 올라갔네. 살라고 그러는데요? 응. 여기도 언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. 껴는 올라가게 얘도 올라가려고. 응 올라가려고. 아따 멋지네. 오빠 여기 발판 안 나고 응 났어. 이야 멋져 브로. 언니 옆조에 이거 19마리 있었어. 이렇게 덥다 밝혔어. 뼈가리 요만한 것 이렇게 컸다니까.
그 하얀 것이 이것들 못 괴롭힌 게 지금. 아, 되게 한번 찍으러 가고 가지고. 지금 막 털어 빼부러 모가지 모가지 찔러부르고. 아, 보니까 그리고 쫄이 귀퉁이로 들어가서 또 쫓아나가. 근데 이거 갖고 생각했는데 나 생각도 안 했네. 90% 막았까? 이거 안 나? 이야. 이제 이렇게 키우다가 잡아먹어. 이런 닭은 백봉 아니지? 이거는 그냥 일반. 저 까만 것이 오골개구만, 저 밑에 거. 저것이 오골개. 이렇게 일반 닭하고 오골개하고 같이 섞어서 키워서 알을 낳아. 거기서 이제 병아리가 깨면 그 종자가 좋대. 맛도 좋고. 아, 섞여갖고요? 응, 섞여서. 이제 알을 낳으면. 저것은 암탉이고, 요 하얀 것은 수탉이고. 어디? 요거, 이거, 뱃술 있는 하얀 거. 저거 큰 놈. 요거? 수탉이잖아. 수탉이요? 저 위에 것은 암탉이고. 지금 알 소리 내고 막. 아니, 근데 어떻게 구분해? 뱃술 보고, 몸매 보고. 아, 얘 수탉이야? 응, 근데 오골개는 모르겠어. 어렸을 때 큰 인물 되라고 벼슬 일부러 먹여줬어, 할머니가. 저걸 먹는다고? 저거 먹지, 삶았을 때. 아니, 이것도 지금 벼슬이 더 커야지 알겠네. 옛날에 없어진 직업 중에 병아리 감별사가 있었어, 우리 초등학교 때. 암탉인지 수탉인지 봐갖고, 수탉만 놔두고 수탉은 다 그 학교 앞에서 팔잖아. 병아리 감별사. 암컷만 해서 이제 나중에 양계장에서 알 뿍뿍뿍뿍 깔라고. 근데 우리가 봐서는 모르지. 여기서 나온 거잖아. 지금까지 기계가 다 했다대요. 어? 기계가? 에이그. 세상이 그래. 이게 없어진 직업 하면은 그것도 있어. 병아리 감별사. 너무 예쁘다. 어찌까? 이제 한 달. 빨리 이제 정리해야 돼. 한 달만 있으면 잡아먹을 것인데. 언니가. 계속 잡아먹는 얘기. 언니가 잡아먹는 것만 해. 뭐, 니도 그랬냐? 오늘 메뉴는 우리 통닭이에요? 아니. 작은 놈부터 나왔는데, 뭐 왔다 그새 끊는 거 봐라, 중간. 중간 거. 네. 하얀 거. 그새 끊어. 이제 같이 사네. 얘들은 더 활발치 않은 것 같다. 얘들 못하겠어. 저 꽃을 뜯어먹는 거야? 꽃하고 이파리. 저런 것은 약도 안 하는 게 좋지. 물도 먹고. 하얀 색깔 빨간 색 까만 색. 북 치고 있는 것 같아. 빗소리 같기도 하고.